나 정도면 오픈마인드긴 하지, 크크. 너랑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잘하는 편이니까 비밀이 별로 없긴 하지. 난 남들 비밀은 많이 아는데, 크크크. 어? 혹시 하나만 알려주면 안 돼? 사실 에티즈 있잖아. 너 그거 말하면 돼진다. 나중에 따로 만나서 얘기해줄게, 크크크크. 비밀이고 뭐고 나처럼 당당하고 떳떳해야지. 그러기엔 에티비가 말한 건 뭔데? 크크. 조용히 해라. 비밀 같은 건 로또 1등 받았을 때나 필요한 거 아닌가? 크크. 그건 맞지, 크크. 근데 나도 은근 비밀 많은데. 서태지 같은 신비주의 느낌이랄까? 응, 그건 절대 아니야, 크크. 난 확실히 표현을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도 꽤 있다고 생각해. 난 다른 사람한테 뭔가 숨기는 편은 아니긴 한데 내 얘기를 잘 안 해서 그런가. 나는 좀 신경 쓰는 편인 듯, 크크. 겉모습과 속마음이 많이 다른 것도 있고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면도 꽤 있거든, 크크. 뭐 비밀 있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. 나도 이 TV 말하는 대로 내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긴 해. 난 의도적으로 감추려는 건 아닌데 주변에서 자꾸 뭐 숨기냐고 묻더라고, 크크. 나도 비슷한데, 크크. 주변에서 너 4차원이다,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는데 나도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음, 크크크. 훗, 내가 양파 껍질 같이 좀 비밀이 많긴 하지, 크크. 이것 또한 매력이라 할 수 있지.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선 나를 최대한 숨기고 다른 사람에 대해 많이 알아야 하는 법이지.